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30억 불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6일 올해 우리 자동차 산업을 평가하고 내년도 산업여건을 전망한 2022년 자동차 산업 평가 및 2023년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반도체 수급난 및 각종 공급망 차질로 전년 대비 0.7 소한 8,432만 대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국가 및 지역별로는 미국 10.8, 서유럽 9.8, 일본 7.2, 소하고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은 29.1, 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는 비교적 낮은 감소율 -4.2, 기록을 전망했다. 글로벌 판매에서 현대차 그룹은 8.1, 시장 점유율로 지난해에 이어 3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국내 자동차 산업은 연초부터 발생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코로나19 봉쇄로 인한 공급망 차질, 반도체 수급 부족 등 연이은 글로벌 악재로 생산 차질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또한 국내외 자동차 수요 대비 공급 감소에도 하반기 반도체 공급 개선으로 생산 증가하면서 내수 및 수출 동반 회복세가 느린 속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마는 내수는 친환경차 및 SUV 판매 인기에도 불구하고 공급 감소로 높은 대기 수요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3 소한 169.5만 대로 예상했다. 수출은 친환경차, SUV 등 국산차의 판매 호조세 및 환율 효과로 11.7 가한 228만 대, 수출액 또한 고가격 차량 수출 증가로 14.1 가한 530억 불로 역대 최대 금액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은 상반기 각종 글로벌 악재로 반도체 및 부품 수급난이 지속으로 차질을 겪었으나 하반기 높은 회복을 보이며 6.9 가한 370만 대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에너지 가격 폭등 및 부품 수급 차질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 지역과 일본 등 주요 완성차 제조국들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국내 생산은 양호한 실적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했다. 국가별 생산 통계에 따르면 독일은 -4.7, 프랑스는 -19.7, 영국은 -16.6, 일본은 -0.6, 반면 한국은 6.5 상승가를 예상했다. 2023년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의 회복과 더불어 누적 수요의 소화로 소폭 성장을 바라봤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각국 통화 정책의 긴축 전환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예견돼 고물가, 고금리가 신규 수요를 일부 제한할 전망이다. 누적된 대기 수요가 해소되고 전년도 저조한 실적의 기저효과로 플러스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단, 경기 침체로 인한 가계 가처분 소득 감소와 고금리가 신규 수요를 막아 전년 대비 1.5 가에 그친 172만 대로 전망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 미국 IRA법으로 인한 전기차 수출 차질, 러시아 수출 중단 등의 악재가 있는 반면 국산차의 높은 상품성과 더불어 고환율 지속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3.1 가한 235만 대에 이를 전망이다. 생산은 견조한 국내외 수요를 바탕으로 각종 원자재 및 반도체 수급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1.4 가한 375만 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강남훈 카마 회장은 향후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미 IRA법 피해 최소화, 수출 물류회로 해소 등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의 높은 인건비와 경직된 노동 유연성은 국내 생산 및 투자의 요인을 저하시키고 있어 생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동차 수요에 대응하는 원활한 생산 확대를 위해 탄력적인 주 50시간 근무제 적용 등 노동 유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